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오늘은 JHS의 3시리즈 페이저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3시리즈라고 하겠죠?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3시리즈 저희 입에는 짝짝 달라붙는 3시리즈로 JHS 3시리즈는 기존의 JHS 페달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좀 더 단순한 디자인과 경제성을 갖춘 페달 컬렉션으로 드라이브 페달부터 공간계 페달까지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페달 라인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3시리즈 페이저는 1970년대 클래식 페이저 회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페달로서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페이저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6단계 페이저 페달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표준 페이지 톤이 있지만 고유한 혼합 컨트롤 및 피드백 토글 덕분에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요 플랜저도 그렇고 저희가 리뷰했던 모든 3시리즈가 같은 디자인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케이스, 동일한 케이스를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타공, 같은 위치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이 보면은 요 부분만 프린팅을 달리해서 모델명을 적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스나 MXR 같은 경우도 같은 사이즈의 이펙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은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브 구멍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 케이스를 만들 때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얘는 3개 뚫어주세요. 얘는 4개 뚫어주세요. 얘는 5개 뚫는데 요 위치 요 위치에 뚫어주세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뭐 페이저 몇 개 만들고 플랜저 몇 개 만들고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문을 할 때 같은 구멍으로 만 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가격에 또 3시리즈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페이저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레이트, 페이저 효과의 속도를 제어하고요. 위드, LFO의 너비를 제어합니다. 피드백 토글, 특정 주파수를 강조하여 더 강렬한 위상차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네요.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페이저는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이 잘 걸리고 그 특유의 그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로 페이저는 갈린다.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페이저에 바라는 페이저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거가 안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얘는 일단은 기준은 통과했다. 그리고 굉장히 양질의 페이지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려보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토글을 먼저 바꿉니다. 좋네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블렌드 노브를 드라이 쪽으로 좀 더 주고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뭐 네. 공간계랑 한번 같이 물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블렌드 노브를 베이지 쪽으로 좀 더 주고 깊게 한번 가볼게요. 깊게. 네. 느리고 깊게. 그렇습니다. 뭐 이 사담 얘기를 하지만은 이 은총 씨의 연주 그리고 이 꽤 양질의 페이저 사운드를 들으면서 은총 씨도 연주를 해주셨지만 이 바니 일런의 라이브를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거. 슬프죠. 좀 슬프네요. 뭐 전설적인 밴드라든지 제가 진짜 사담인데 그 폴 매카트니 공연을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내한하는 아티스트 공연들을 많이 갔었는데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얼 비틀즈의 멤버가 비틀즈의 노래를 라이브로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감동이 조금 색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에드워드 반 헬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이브를 볼 수 없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펙터 타임즈를 보시는 뭐 여러 그 저기 나이대별로 네.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매니악적인 부분별로 나뉘시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라나는 기타 키드들은 좀 잘 모를 법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재가 돼버렸지만 젊으셨을 때 이제 악기를 좋아하시고 연주 기력이 오랫동안 쓰시지만 지금은 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신 이런 쉽게 말하면 아재들과 저희가 약간 좀 소통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소원 중에 하나가 AC/DC를 라이브로 꼭 보고 싶은 마음인데 에디 반 헬런 같은 그 형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암을 젊은 나이에 암을 오래 앓고 계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역시나 작곡 하시고 너무 안타깝고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깜짝 전설들이. 놀라는 게 본조비 최근 영상들 볼 때만 너무 놀랍니다. 연세가 저의 본조비는 늘 아름답고 맞아요. 멋있는 그 웸블리 라이브에 멈춰있다가 최근에 한 번씩 이제 본조비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 보면 너무 할아버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들이 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죠. 저는 그 모터헤드 레미 갔을 때가 제일 충격이 컸었습니다. 다행히도 공연을 봤어요. 한국에 왔을 때. 아 보셨군요. 푸파이터스와 함께 안산이었나 지산이었나 제가 그 공연을 마침 하게 돼서 벨리 락 페스티벌에서 급하게 달려가서 모터헤드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페이저 3시리즈 페이저 자체가 그 당시에 클래시컬한 페이저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저희가 추억에 젖은 게 아니었나 네. 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3시리즈 페이저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3시리즈 안에 레전드가 그대로 담겨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이 페이저도 그렇고 뭐 저번 시간에 나왔던 플랜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모듈레이션 계열의 페달들은 어떤 특정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시대의 어떤 것들을 건드리게 되는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물론 다행히 사용할 수 있는 폭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요. 뭐 페이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소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토와우처럼 쓰는 분도 계시고 계속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돌게 하면서 그러니까 플랜저랑은 좀 다르죠. 플랜저는 좀 제트기 뜨는 소리가 네. 나는 거고 페이저는 우와우 요 소리를 맞습니다. 이용해서 솔로잉을 하는 그거와의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작곡하신 바넬런 형님이신데 그런 이런 시대를 관통하는 사운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좋은 사운드를 내는 페달들은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스는 영원하다. 뭐랄까, 이 전통적인 클래식 페이저 사운드를 잘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또 JHS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반 자체가 JHS의 페달들을 보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레코딩을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현대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사운드는 제가 봤을 때 예전 그 클래식 이펙트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브랜드거든요. 이3 시리즈 역시 덜어낼 것들을 많이 덜어냈지만 그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클라스는 영원한 느낌을 다시 한번 제공을 했다라고 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역시 원총 씨랑 저랑 잘 맞습니다. 저는 플랜저보다는 살짝 더 네. 좋다. 훨씬 좋다. 더그 페이저 정수를 좀더잘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봤습니다. 이3 시리즈 이후에 또 출시된 모델들이 버즈비에 들어와 있거든요.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